많은 분들이 점진적 과부하를 단순히 볼륨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성장이 느리거나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점진적 과부하를 달성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 수 있는 무게를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24년 6월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근비대와 스트렝스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은 이 논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연결해보려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트 수를 늘리거나 훈련 빈도를 높이는 것도 점진적 과부하를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물론 연구 결과를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게 아닌 허점은 없었는지도 파악해보겠습니다. 24년도 연구에서는 훈련 경험이 없는 39명의 참가자들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훈련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 걱정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훈련된 참가자들에 대한 데이터도 다룰 테니까요. 이 실험은 10주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레그 익스텐션을 통해 한쪽 다리씩 훈련했습니다. 매주 2에서 3회 각각의 훈련에서 4세트씩 수행했죠. 한쪽 다리의 경우 매주 9에서 12회 범위 내에서 실패하도록 무게를 측량한 반면, 다른 쪽 다리는 처음 설정한 동일한 무게로 훈련했지만 반복 횟수를 점차 늘려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세트당 평균 9회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주에는 15회까지 반복 횟수를 늘렸습니다. 훈련할 때 어느 다리를 먼저 할지를 매번 바꿔가며 진행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훈련 순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한 신체의 두 조건을 가지고 훈련했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 영양, 외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줄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 힘 증가와 근비대에 있어 두 조건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게를 늘리든 반복 횟수를 늘리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근육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훈련된 3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체 운동에서 무게를 늘리는 방식으로 훈련했고, 다른 그룹은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훈련했습니다. 연구진은 훈련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퇴사두근과 가자미근 성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그룹 모두에서 전체적인 근육 성장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게를 늘리든 반복 횟수를 늘리든 근육 성장의 효과는 유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훈련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또는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초보자라도 두 가지 방법 모두 근육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비대의 효과적인 횟수는 실패 지점 기준 6에서 35회 사이에 무게를 설정하라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반복 횟수를 조절하면 근육 성장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6회 이하의 반복은 근육이 고장력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걸기 어려워 근비대가 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35회 이상의 반복은 과도한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섬유가 제대로 자극받지 못하거나 손상될 수 있어 오히려 근육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35회 이상의 반복을 수행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반복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무게를 증가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면서도 피로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훈련 세션마다 지속적으로 무게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무게를 자주 증가시키는 것보다 반복 횟수를 조금씩 늘리는 것이 더 흔한 방법이 되는 이유죠. 더군다나 훈련을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보다 무게를 크게 늘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운동 부력이 쌓일수록 근육이 특정 무게에 적응해갈수록 점진적 과부하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 횟수를 늘리는 전략이 더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4년 최신 연구와 22년 연구 모두에서 무게를 늘리는 것이든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이든 모두 비슷한 스트렝스 증가와 근비대를 가져온다고 했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24년도 연구를 보면 한쪽 다리는 무게를 늘리면서 다른 쪽 다리는 반복 횟수를 늘리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차교육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한쪽 팔다리의 힘이 발달하면서 그 반대쪽 팔다리로도 힘이 전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만 운동을 해도 왼쪽 다리에서도 어느 정도 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근력은 함께 증가해도 근비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한쪽 팔다리의 근육이 성장해도 반대쪽 팔다리에는 거의 근비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일부 사람들은 한쪽 팔다리의 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동화 호르몬 증가가 반대쪽 팔다리의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논문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일시적인 동화 호르몬의 증가는 근비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2년도 훈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험자들이 실제로 바벨 백스쿼트로 훈련했지만 스미스 머신으로 힘을 테스트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바벨 스쿼트로 테스트했다면 그룹 간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앞선 두 실험이 근비대에서 결과는 비슷할지라도 근력 증가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논문을 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게를 증가시키는 것이 스트레스 증가에서만큼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회 이하의 반복으로 주로 훈련하는 것은
힘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에서는 훈련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 그룹은 2에서 4회 반복 범위 내에서 훈련했고 다른 그룹은 8에서 12회 반복 범위에서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 벤치프레스와 백스쿼트에서 힘 증가를 위해 2에서 4회 반복을 수행한 훈련이 더 효과적이었죠. 이는 무게를 늘리는 것이 스트렝스 증가에 있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볼륨이 증가해야 근성장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무게 증량과 반복 횟수의 증가는 점진적 과부하에 효과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볼륨의 일부인 세트 수도 늘어나면 좋을까요?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의 지속적인 적응을 깨기 위해 강한 훈련을 유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 수를 늘리거나 훈련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점진적 과부하를 달성했다고 할 수 없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지금부터 보실 이론은 운동 생리학자이자 RP의 공동 창립자인 마이크 이스라텔 박사가 창안했습니다. 그는 학문적 배경과 실전 경험을 결합해 운동 방법론에 있어 신뢰할 만한 목소리로 인정받고 있죠. 그의 이론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글을 한번 볼까요? 근육 부위별로 볼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소 효과 볼륨은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훈련량, 최대 적응 볼륨은 근육이 가장 잘 성장하는 최적의 훈련량, 최대 회복 볼륨은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최대 훈련량으로 이 이상 훈련을 하면 오버트레이닝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프와 표를 비교해서 보면 가슴 근육이 유지되는 최소 훈련량은 주당 8세트이고 성장을 시작하는 최소 훈련량은 10세트입니다. 최대 성장을 위한 적정 훈련량은 12에서 20세트로 이 구간에서 근육 성장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22세트 이상을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거나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연구 결과를 총 정리하자면 무분별한 세트 수의 증가는 오히려 근성장을 방해한다. 매주 훈련에서 무게를 늘린 그룹과 반복 횟수를 늘린 그룹에서 근육 성장과 근력 증가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단, 근력 증가는 두 가지 이유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개인의 목표와 선호도에 따라 무게 증량을 선호하거나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성장의 성공은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있지만 그 노력에 맞는 영양과 단백질 보충도 중요합니다. 29시간 한정 마이프로틴 임팩트 위크 타임 세일이 시작되는데요. 9월 8일 저녁 7시부터 9월 9일 밤 11시 59분까지 최대 80% 할인 혜택에 할인코드 TeamMP를 입력하면 추가 43% 할인까지 적용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것처럼 프로틴은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시죠? 클리어웨이는 기존 보충제 맛의 상식을 깨고 음료수처럼 상쾌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커피나 차 대신 클리어웨이를 깨작깨작 나눠 섭취하고 한 번에 때려 넣어야 할 땐 임팩트웨이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정판 몬블랑 맛 또는 클리어웨이 구매 시 추가 5% 할인까지 여기에 구매 금액대별 상품까지 증정됩니다. 혹 영상 시청 날짜에 타임세일 기간을 놓쳤어도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여 할인 코드 입력 시 37%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요. 29시간 동안의 보기 드문 할인료 꼭 놓치지 마세요.